때는 대학 입학을 갓 앞둔 고3 시절. 유준상은 연극영화과에 관심을 갖고 진학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집에서는 난리가 나신 거죠. 네. 무슨 연극영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집안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힌 유준상은 부모님께 투쟁이라도 하듯 더욱 더 비뚤어졌다고 합니다. 두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장발을 고수하고 당시 최고의 불량 패션이었던 나팔 바지를 입고 등교하는 것은 물론 매일같이 싸움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고 이제 상담실로 가서 무릎 꿇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연극영화과 너무 가고 싶은데 집에서 너무 큰 반대를 하셔서 네. 너무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연극영화과 진학 허락을 받은 이후 문제아 타이틀은 전설 속에 묻어두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유준상. 자, 그렇다.